안녕하세요. 매월 핫한 여행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행나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더위를 쫓을 시원한 경주 감포 바닷가에서 물놀이와 스노클링이 가능한 멋진 송대말 등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송대말 등대입니다. 스노클링 포인트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풀장으로 신비한 바위와 이국적 돌섬 사진 포인트로도 인기 있는 송대말 등대. 지금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찾아오시는 길은 송대말 등대 또는 주소 경북 경주시 착사길 18-94로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사실 주차장에 협소하여 인근의 펜션과 모텔 옆 공터나 갓길에 주차해야 합니다. 주변에 구명조끼나 튜브 및 스노클링 장비를 판매하고 있지만 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더욱 좋겠죠? 바로 앞에는 송대말 등대 비체험전 시관이 있는데 무료 입장이며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금 내려오면 비체험전 시관 바로 오른쪽에 송대말 등대가 있는데요. 큰 소나무 사이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송대말 등대는 경주 감포에서도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밀고 있는 곳입니다. 어느새 SNS에서도 사진 핫플레이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시원하게 쭉쭉 뻗은 소나무와 하얀 등대의 조화도 아름답네요. 송대말 등대 전망대에 들어서면 이렇게 왼쪽으로는 비교적 깊이가 얕고 완만하며 파도도 크게 없어서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곳입니다. 가까이서 아이 관리하기도 좋죠. 바로 앞에는 송대말 등대를 유명하게 한 주상절리 같은 기암의 크고 작은 바위들이 돌섬을 이루고 그 사이들이 이어져 자연 풀장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더 주상절리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겨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만큼 참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죠? 예쁘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이지만 미리부터 송대말 등대를 찾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스노클링을 하러 오신 분들과 물놀이 그리고 사진 포인트로 오신 분들 등 방문 목적은 다양하죠. 물놀이와 스노클링 포인트로 내려가는 길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미리 오신 분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풀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고 계십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아, 근데 바람은 차가운데 오늘 우리 어떨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송대말 등대입니다. 스노클링 포인트요. 사진 찍으랴 물놀이하랴 바쁜데요. 돌섬과 돌섬들을 연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연결한 부분도 몇 군데 보입니다. 물놀이도 물놀이지만 이 스노클링 포인트에 내려와 보면 위에서 보는 것보다 전체가 엄청 커서 둘러보면서 사진 찍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돌섬들을 눈에만 담고 가시는 분들도 많죠. 막혀있는 자연 풀장은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감포등대 쪽 방향의 풀 바깥쪽으로는 다소 수영 실력이 있거나 스노클링 경험이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송대말 등대 스노클링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물도 너무 깨끗하고 차가워서 한여름 더위를 날려버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이쪽 저쪽을 둘러보면 서로 다른 깊이의 공간이 있어 자신의 수영 실력이나 경험에 비추어 선택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바위들과 멋진 사진을 남기는 여행객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바위들 사이사이로는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은 포인트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위에서 볼 때는 정말 조그맣게 보였는데 내려와 보니 엄청 커서 조금 놀랐는데요. 돌섬 중간쯤 서 올려다본 송대말등대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물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동쪽으로는 먼바다의 등대도 보이고요. 바깥쪽으로는 다소 파도가 심한 편입니다. 여기 이 포인트가 내가 제일 놀고 싶은 포인트. 높이도 어느 정도 되고 깊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깊어지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도 돌섬의 주변으로는 큰 바위섬이 파도를 막아주어 잔잔하게 바꿔주어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꾸만 봐도 참 독특하면서도 마치 제주도의 어느 한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곳은 물이 굉장히 맑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둬져 있어서 애들이 놀기가 좋아요. 파도도 많이 없고 또 얕은 곳은 낮기 때문에 또 뒤쪽으로 가면은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가둬진 곳에는 어린이들이 놀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와보시면 이곳이 스노클링 포인트로 왜 유명한지를 한눈에 알게 됩니다. 물을 봤는데 어떻게 지나칠 손이야. 좋은데. 정말 바닷물이 얼마나 차갑던지 아무 말이나 막 나오더라고요. 더위를 날려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금방 추워지므로 사실 놀고 난 이후 담요나 대형 타올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쪽은 시작 때 말씀드린 송대말등대의 왼쪽이자 북편 방향인데요. 스노클링 포인트에서 놀기에도 더 어린 유아들이 놀기 좋은 곳 같습니다. 데크로드를 조금만 내려가면 모래와 작은 자갈로 된 해변이 나옵니다. 파도도 거의 없고 완만한 경사각의 얕은 깊이여서 어린아이들이 놀기 좋고 바로 앞에서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조개와 소라, 개를 잡거나 물놀이하기 좋아 보입니다. 물놀이와 스노클링 명소로 알려진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아름다운 경주 간포의 송대말등대에서 올 여름 더위를 날려버리시고 바로 앞 송대말등대 비체험 전시관도 둘러보세요. 전시관 내부는 시원한 공간이며 화장실도 있고요. 빛나는 경주의 역사를 빛과 함께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대말등대 시원한 물놀이와 스노클링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여행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